안녕하세요. 아침의 묵상 8월 7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또 병사들은 어떻게 모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을 딱볼때전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.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했던 방식과 좀 비슷합니다.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부분이 네 군데가 나와요. 첫 번째는 새 집을 짓고 준공식하지 못한 사람,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 그 포도로 맛을 보지 못한 사람, 그리고 약혼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, 마지막이 겁나서 두려워하는 사람. 이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군부대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부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건데, 먼저는 평화적인 것들을 좀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.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내걸고 그것에 호응하면 이제 그들과 막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를 점령하는 거죠. 정복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. 이제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아라. 모조리 죽여라. 라고 이야기합니다. 조금 잔인한 부분이긴 하지만.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두면 그들의 문화가 우리를 이제 정복하게, 오히려 우리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들의 더러운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끔 만들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나안 땅의 민족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봤어요. 뭐냐면 과일나무를 찍지 마십시오. 그것을 먹어야 함으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이 너무 웃겼어요. 나무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. 라고 돼 있어요. 네, 나무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. 나무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는 이제 과일도 따먹고 그렇기 때문에 과일나무가 아닌 것들은 배도 된다고 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것을 그 나무로 뭔가 이제 새로운 것,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, 그런데 과일나무는 잘라버리면 더 이상 따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. 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무릎을 치는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. 그게 뭐냐면, 나무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.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,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. 과일나무. 이 과일나무를 잘라버리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지고 더 곤란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뭔가 잘라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, 뭔가 쟁취했다라고, 막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웠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,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때려 눕힘으로써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.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것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, 어찌 보면 뭔가 내가 이겼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욕심? 그것이 투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. 느헤미야 수련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, 아론의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. 아론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떠난 아주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이 아론의 금송아지 이
금송아지가 나오는 데에는 아론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. 그 금을 모아서 그 금을 녹여서 만들어낸 게 아론이 그것을 주도했어요.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아론이 정죄되는 본문은 없었습니다. 어? 왜일까요?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.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우리를 위하여, 나를 위하여 만든 것, 나를 위하여 뭔가 한 것,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들, 또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,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.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분별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의 유혹에 빠져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안에서 더 뭐랄까 승리다운 승리를 얻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. 이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승리를 쟁취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할 대상과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